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도 좋고 또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라면 이번 하락 파동에 좀 딛고 일어날 때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혹시 마음속에 두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해주시면요. 저희가 매수의 백점은 어디인지 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. 삼성전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. 뭐 애플은 뭐 관세를 막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 같이 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. 너의 상황은 내가 분명히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뭐 직격탄이 또될 거다.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그 얘기보다도 일본과 관련해서 부품들을 좀 국산화한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었잖아요. 근데 상대적으로 애국 테마주 오늘 좀 거의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주요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국산화할 경우에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소식에 상한가 간 에이드칩스가 있어요. 그렇다면 시장이 회복할 때 이런 좀 탄력성도 같이 가지고 갈수 있는 종목들도 좋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살려고 보니까 상한가에 들어갔네? 네, 그럼 맞습니다. 어떻게 하면 좋아요? 그래서 제가 좀, 선침의 지금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종목들을 좀 뽑아서 가지고 와봤는데,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집중하겠다 삼성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. 그러면 거기에서 삼성이 얘기한 거는 거의 다 이루어지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,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제가 좀 골라왔어요. 좀 매매하기 쉬운 종목으로. 처음 보실 종목은 LB 세미콘이거든요. 근데 우리 에이드칩스 얘기했으니까 에이드칩스 먼저 어떤지 지금 뭐 공략가도 될지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다른 종목 준비하셨다는 게 아, 에이드칩스 지금 상한가하고 따라가긴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얘기하신 것 아닙니다. 같은데. AD 칩스도 사면 너무 좋은 구간인데, 시총 자체가 작기 때문에 급등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21선이나 121선에서 조정이 있을 경우에 이 부분에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가격대는 요 정도가 적당하겠네요. 여기에서는 더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. 대신 여기에 대해서 시총이 너무 작다 보니까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121선 조정에서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전 접근하시면 저는 상승폭이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AD 칩스도 매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에이드칩스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칼같이 자르면서 아, 가능한 종목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121선 그 근처에서 모아가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좀 사자고 하면은 잘 모르는 분들도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하잖아요. 근데 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이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아, 하락했다가 이제 많이 올라올 만큼 올라와서 외국인들은 저가에 사서 다 팔았고 내가 그 물량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. 외국인들의 이 매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? 저는 오히려 좋게 생각합니다. 왜죠? 이렇게 시총이 작은 종목은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, 저는 그렇거든요.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견해인데, 제가 만약에 100억 정도 있다고 하면, 이제 이런 회사, 좀 좋은 회사가 보인다고 하면, 제가 한 50억 정도는 투자를 해서 주가 상승분을 좀 가보고 싶거든요. 그런 돈들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, 그런 돈 많으신 분들의 좀 똑똑한 돈이라고 스마트머니라고 하는데, 그런 돈들이 최근에 들어왔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돈들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주가가 하락하지 않거든요. 근데 그 돈들은 어떤 걸좀 하냐면, 외국인들은 거의 다 프로그램 매매를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건드려서 물량을 뺏어오거든요, 저가에서. 저는 그래서 매도원 같은 거는 큰 대형 중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, 이렇게 시총이 적은 500억 정도 되는 주식에서는 오히려 개인들이 많이 사게 되면, 이거 뭔가 있을 것 같다, 이런 느낌을 많이 갖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매도입니다.